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취준진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당 함께해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꽃미녀 토론어인 한재현 학생과 또 당찬 토론을 보여주었던 고려대학교 고란도란의 이혜림 학생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네. 고3 때 공부를 하면서 대학 가면 뭐 해야지 막 이런 설렘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재현 씨는 어때요? 저도 엄청나게 설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는 성인이니까 아, 내가 성인이 된 순간부터는 나의 그 맞는, 나의 성인이라는 그런 의식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했는데 역시나 되게 통제가 안 되는 건 똑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신쌤들이 대학을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렇게 설레하면서 들어오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학교에 간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럴 수가. 네, 그 잡코리아에서 이 대학에 진학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는지 관련해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무려 61%가 그렇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유로 가장 큰 게 이제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취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경쟁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대로 된 학문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사관학교처럼 변질되는 것 같아서 좀 후회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유 1위, 2위랑 기타 이유랑 좀 반대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대학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싫다는 입장이랑 또 대학이 학문을 닦는 역할을 하지 못해서 후회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 학계에 이게 다 같이 대학을 다니면서도 좀 대학에 대한 그 대학생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네요. 네. 예. 요즘 대학 이퀄 취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 무엇일까요? 대학과 취업, 첫 번째 키워드. 국문과입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그런 그렇죠. 국문과가 아무래도 취업에는 좀 불리한 입장이긴 하잖아요. 철학과, 국문과 철학과, 뭐 이런 거. 네네,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맞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혜림 학생, 뭔가요? 네, 최근 국어국문학과를 폐지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 위기의 시대에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전의 한 대학교에 배제되는 국어국문학과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과를 한국어문학과로 통폐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 한글 연구자의 개척자인 주시경과 민족시인 김소월을 배출했다고 자랑해왔고 단과대 이름까지 주시경대학, 김소월대학으로 붙여 쓰고 있던 곳이라서 더 충격이 컸는데요. 국문과가 대학에서 홀대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한 서울 사립대학교에서는 국문과 폐지 논란이 일어났다가 간신히 살아남았고 충남 논산대학교에서도 이미 수년 전에 국문과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세종대왕이 하늘에서 경을 칠 노릇입니다. 국문학과를 폐지한다뇨. 그 예술 분야에서도 폐지를 한다고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 때문에 전국 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교육부에 예술대학 취업률 평가를 중단한 것을 요구하면서 성명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명의 골자는 예술학과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 학문이기 때문에 배움을 추구하는 학문에서 단순히 돈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순수 학문을 폐지하는 것은 대학의 정체성 상실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학생의 일침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그 미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세계 어느 나라도 예술을 취업률로 따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일단 예술 분야는 취업으로 성과를 따져서는 절대 안 되죠. 일단은 인문사이나 예술 분야는 왜 가만히 안 냅두는 걸까요? 이게 이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지표로 취업률을 가지고 이제 대학 경쟁률을 평가하다 보니까 재학을 이제 입학이 이제 줄어들거나 또 취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 특정 학과를 이렇게 통폐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 예체능 쪽은 취업률이 너무 낮아서 그쪽을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과를 폐지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보는데 그 대학의 끝이 취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학의 끝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공개해 주세요. 네. 자, 대학과 취업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프라임. 프라임. 최고. 옵티머스? 다들 보셨나봐요. 네. 네. 저랑 수준이 똑같군요. 저도 떠올랐는데.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분이십니다. 아, 그럼요. 네. 자, 뭘까요, 프라임? 네, 프라임. 많은 추측해주셨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요. 네, 프라임 사업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학 구조 개혁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맞춰서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또 정원 역시 특정 학과는 감축하고 또 어떤 곳은 증원하는 그런 대학에게 재정을 지원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인데요. 사회 수요를 반영해서 학사 구조를 바꾸는 질적 구조 개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대학가의 큰 화두로 떠올랐었고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즉 프라임 사업의 지원 대상이 지난 3일 총 21개 학교로 이제 설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대학의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취지에 따라서 이 선정된 해당 대학들은요, 내년도부터 인문사회 분야에서 총 정원을 2,500명 줄이고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이 잘 되는 공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4,500명 정도 인원을 증축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잠시나마 그 인문사회 분야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좀 되게 속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문사회 분야만 좀 정원을 많이 줄이는 걸까요? 일단 저도 인문사회 분야에 몸을 담갔던 사람으로서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고요.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네. 그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21만 7천 명 정도의 인력이 이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반면에 이 공학 계열은 초과 수요가 21만 5천 명에 이르는 등 이 인력 미스매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취업 진로 중심 학과로 대학을 전면 개편하고 창조경제 분야로 미래 유망산업 학과를 좀 개편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총 정원은 그대로 두는 건 맞는데 사회적 수요에 따라서 이 수요가 많은 전공의 정원을 늘리고 수요가 적은 전공은 조금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취업에 유리한 쪽으로 정원을 늘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인문 계열이나 네. 예술학과 계열들은 좀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과 취업 세 번째 키워드. 학원. 학원. 이게 왜일까요? 대학생이 되는데 왜 학원을 왜 가야 되나 싶은데. 취업을 위한 학원을 또 다닌다는 네. 얘기일까요? 대학가도 이제 학원가가 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뜻인지 준비하신 네. 강민혁 대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대학 신입생들이 네. 다시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어서 바로 입시 학원을 뜻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대학생이 돼도 입시 학원을 가는 건가요? 일단은 뭐 문송합니다나 인구론 네. 뭐 이런 말은 이제 정말 우습게 소리로 이제 여겨 웃어 넘겼는데 네. 근데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피부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선택한 인문사회 계열이 취업이 잘 안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입학한 전공 자체가 향후에 좀 취업에 불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예 뭐 휴학을 해가지고 반학기 동안 수능을 다시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입시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키워드 나온 것 같고요. 한 입시학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반수생은 7만 명 정도가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취업을 위해서 이제 과를 받고 이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하는 걸 봤는데 반수까지 한다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렇게 힘들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또 취업해서 그 힘든 선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편입도 있는데 반수를 택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반수에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수능이 굉장히 쉬워진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네.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라 정책적으로 수능을 쉽게 유지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기조이고 반수생들이 6개월만 재수 생활을 해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합니다. 네.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각오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도전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취준진담 주제는요. 네. 이 시대의 대학의 역할은 학문의 발판대 취업 사관학교입니다. 그렇죠. 일단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다들 방학이라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저는 다시 주역으로 입장했습니다. 어? 야, 봄이야, 너 여기서다 만나네.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어, 재환아, 안녕. 아니, 방학 동안 뭐 했길래 너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여행이라 다녀왔니? 이거 뭐야? 수능 원서 접수? 너 수능 쳐? 어, 사실 응. 내가 요즘 반수 준비하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연락을 못했어. 반수? 응. 너도 알다시피 국문학과는 취업이 잘 안 되잖아. 어? 거기다 우리 학교는 그렇게 좋은 대학도 아니고 어? 취업을 위해선 다른 곳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야, 무슨 1학년 때 무슨 버스 취업을 생각해. 한창 공부할 때잖아. 난 수업 듣는 거 너무 재밌는데? 그래, 국문학 수업 재밌지. 근데 취업이 안 되잖아. 요즘은 이공계가 취업이 잘 된대. 아이고야, 그 취업이 네 인생 모두 다 걸 거니? 학문을 갈고 닦으면 그걸 알아주는 것도 있어.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분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야, 얼마나 갈고 닦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니? 1등 해도 될까 말까야. 난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곳으로 갈 거야. 어. 다음 학기에 내가 널 볼 수 없도록 꼭 기도해줘. 아니야, 같이 있을걸?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반수를 해서 대학과 과를 옮기는 학생들이 대부분 취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더 그쵸.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기 위해서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내내 배우고 싶은 그런 안 배우고 싶은 똑같은 과목을 이제 배우고 공부하잖아요. 사실은 네. 비로소 이게 대학에 와서 남들과 다른 것들을 배우고 나만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재환 씨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이 대학을 통해서 더 좋은 곳에 나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학문의 발판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대학은 학문의 장이다.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취업난이 고조됨에 따라 대학 측에서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설립 목적은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서이지 예비 직장인을 배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과 달리 강의로 이루어진 직업 관련 교육은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소양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이 취업의 발판이 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 침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이 취업의 발판이다. 그렇게 역할해야 한다라는 팀의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취업의 발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어찌 보면 그 단어 자체부터 우리에게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학을 일컬어서 진리의 상업탑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속에서 그리고 사회가 변해가는 속에서 대학이 우리 현실의 변화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은 과연 대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이란 결국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그런 공간입니다. 즉 사회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에서 우리는 과거의 대학만을 이상향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해가는 사회 경제적 구조 속에서 어떠한 인재를 육성하고 또 어떠한 지식을 전수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에 맞춰서 대학은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야겠죠. 결국 대학과 취업은 떨어뜨려서 볼 수 없는 사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교과 과정부터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는 주문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학문과 진리탐구의 상아탑이 돼야 할 대학이 기업의 요구에 눌려서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네, 일단 어쩌면 현실과의 이상이 좀 대립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취업난 속에서의 진정한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현 학생부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대학에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책인데요. 그 정책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원상에서 양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자체의 질적인 개혁을 이뤄야 한다. 세 번째로는 뭐 지역 연계에 관한 부분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적 조정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학을 통폐합하고 그 학과를 없애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사회에 나갔을 때 인문계열 학생들이 과잉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이공계열 학생들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그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가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문계 학생들이 과잉으로 생산되어서 사회에 나가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경영학과나 상경대학들이 굉장히 유망한 학과들로 인정을 받았었죠. 하지만 지금 과잉 공급의 1위가 바로 상경대학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이공계열이 미래의 산업이다라고 하지만 정작 미래에는 또 이공계열이 오히려 묻혀지는 학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0년 뒤, 10년 뒤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과연 취업만을 위해 쓸 때 과연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지도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학 교육 자체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 업무 수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식과 그러한 뭐 태도적인 측면을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2005년도, 6년도에 취업을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공계 위기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당시에는 이공계가 너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말 그대로 인문상경계들이 굉장히 앞서 나갔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역시나 반대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당장 이 글로벌 경제를 감안했을 때 뭐 1년이면 뭐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3년, 5년의 시간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대학 교육이라는 건 최소 4년, 혹 길면 6년에서 8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수요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과연 진행을 했는데 그런 산업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화랑기가 아니라 쇠퇴기에 접어든다면 그 많은 학생들은 굉장히 특화된 지식을 배웠지만 정작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한 대학 교육의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이공계가 더 필요하고 인문사회계열이 무조건 감원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가 또 변해 나간다면 계속해서 대학이 그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변화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인 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청년 실업 문제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문과 계열 학생으로서 너무나도 학교 수업은 재밌게 들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지만 막상 이제 사회에 나가려고 보니까 나만의 지식,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 보니 주변의 친구들도 따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 학원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학원을 등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또 학생들에게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특정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량 등이 더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식적인 부분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얼마나 다양한 지식을 조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 통찰력 있게 자기만의 사고를 가져가는 게 사실은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순수 학문으로서 그 학문을 탐구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고의 폭이라든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교육 자체는 단순하게 특정 부분에 취업에 포커스되기보다도 순수 학문으로서 향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이 좀 되는 그런 소양을 쌓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강미혁 대표님이 순수 학문에 대해서 강조한 것도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일본의 이제 도쿄대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순수 학문도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전 학교의 학생들이 6개월간 기업 인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오히려 무급입니다. 100% 무급이고 하는데 도쿄대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선도적으로 하면서 노벨상을 8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창의와 도전 과정 속에서 가는 건데 우리 학교의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 사고도 못하게 되고 그 틀 안에 갇혀서 취업도 마찬가지, 지금 단순히 취업 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사회적으로 나아가서 실용적인 역량을 펼쳐나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을 하자라는 건데 단순 취업으로 폄하를 하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바뀌어나가야 될 분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익숙한 인재들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여쭙고 싶어요. 왜 그거를 꼭 대학이 책임져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70%에서 80%면 거의 이거는 공교육 수준에 가깝습니다. 국가의 공교육 수준에서 성인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 다수의 대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수의 대중이 그들의 먹거리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학위 장사하듯이 80% 정도를 무작위로 들어오도록 대학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뭐 나 몰라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상으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대학들이 정상화되어서 학문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마이스터 고등학교,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전국적으로 2009년 기준으로 183개 학교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전문대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정말 실무적으로 어떠한 인재가 필요한다고 하다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이러한 대안들이 있는데 꼭 고등교육을 받고자 나의 학문에 대한 더 심도 있는 탐구를 하고자 들어왔던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취업사관 학교가 되어가야 하는 것인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급해주신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교들이 특정한 기술을 기술인을 이제 육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건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그 기술을 양성하는 곳들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큰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맞춰서 대학 전반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특정한 분야 한 분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 분야 또는 이공계 분야를 예전보다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반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서도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를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한테 이 학과가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학교가 준비가 됐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너네한테 이걸 해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선택을 학생들한테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공교육이 이게 70%가 넘어가니까 공교육 수준으로 봐야 된다. 국가가 좌시할 수 없다 이 상황을. 그럼 국가가 뭔가를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의 대안과 현실적인 방법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한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좀 됩니다.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대학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제 사회 구조적인 교육 개혁들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학뿐만 아니라 이거는 초중고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교육 재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예림 학생이 심도 있는 학문 연구를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온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몇 퍼센트 학생들이 심도 있는 학문을 위해서 대학을 선택할 수 있을지 과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충분히 석박사 과정이나 여러 연구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마 이 길거리에 나가서 설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이 제도적인 교육에서 굉장히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 개혁을 해나가는데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늦지 않나 좀 더 발빠르게 지금 변화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71.6%가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무에서 지원을 하였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제가 해당 전공에 들어갔을 때 그 전공에서 취업 관련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결국은 저는 전혀 뜬금없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충분히 다 새로 교육받고 어차피 다시 새로운 시작점에 서야 한다면은 굳이 대학에서 학문의 장을 잃어가면서까지 필요한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임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해림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4년 동안 취업 공부만 하는 데 쓰인 등록금은 사실 아깝다? 아깝잖아요.
전혀 미동도 없으십니다 지금. 놀랐어요. 참았어요. 참는 인정인가요? 이제 통과하셨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사실 울 때는 취업으로 이렇게 돈을 쓴다라는 게 저는 좀 가난하기도 하고 이래서 학원비도 아끼고 싶어가지고 영어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 내에서 주로 이제 수업을 다 듣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취업이나 실용 교육도 최대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제공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재원 학생의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기업에서 일을 하는 신입사원들을 보면 4년 동안 대체 뭘 배우고 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솔직히. 아니, 너무 웃어가지고 감정 변화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 예, 충분하다. 울린다. 울린다. 예. 아니, 아! 괜찮다. 울렸습니다. 내가 울린다 그랬잖아. 아, 뭘 배우고 온 건가. 그런 근데, 생각을 하셨군요. 근데 쥐어받고 싶은 애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식이 부족하기보다도 태도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이지 뭔가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조직에서의 소양이니까 그런 것도 좀 배우고 가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해림 학생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네. 취업 공부만 하기에 대학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다. 충분하다. 아, 죄송합니다. 튀어서. 충분하다. 시간이다.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다리에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고통 참기의 다리. 고통 참기의 다리. 이제 그걸 보겠어요. 아, 저는 정말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회생활을 나가는데 모든 조건을 다 하기에는 당연히 부족하죠. 저는 나아가면서 하나씩 배워야지 모든 걸 다 채워서 전장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미 전쟁은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재현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나에게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학과 공부보다 스택을 위한 공부를 더 권한다? 이거 반반인 것 같아요. 인문계는... 자,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다, 왔다. 반반 치킨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약간 반칙 아닌가요? 반반 신공을 제가 이제 발휘할 때가 됐는데 반반 정답이네요. 반반 신공인데 아까 너무 강력하게 맞아. 반칙인데요. 반반 치킨. 인문계는 어쨌든 전공 과목을 더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인문상경계는 전공 공부보다는 경험 위주로 이제 쌓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반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가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해림 학생부터 먼저 시작해주세요. 네,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10년 수목, 100년 수인.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를 심는다라는 말인데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한치 앞도 불안한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은 사회는 교양과 지성을 갖춘 지식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학문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대학이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사회인을 양성하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대학의 모습인가요?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물론 기초 교양이나 또는 인문사회 계열의 공부 역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필요한 공부입니다. 하지만 대학이 해당 전공생들을 선발만 하고 정작 사회에서 이들이 취직되지 않을 때 또한 이들이 외면받을 때 대학의 본질은 학문 탐구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4년간 전공 공부에 성실하게 임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학생들에게 이를 활용해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데에 그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가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역시 이에 발맞춰서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대학은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발판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좋아하는 분야를 갈고 닦을 수 있는 학문의 장이기도 합니다. 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문 사회의 균형을 잡는 노력이 병행되어 각자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대학이 이 시대의 청년들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단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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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